자, 안녕하세요. 2019년 5907 삼성안 사회 복동의 실행을 시작합니다. 자, 이건 이미 한번 시험 봤던 거또 나왔네요. 또 나와도 또못 쓴다. 자, 원구적격은 질문에서 지금 소익 물어봤죠. 물론 소익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다툴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면 원구적격까지 쓰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원구적격까지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별로 쓸 필요 없다. 왜냐면 경원자 지위에서의 원고적격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갑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잖아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이라면 거부처분이 직접 상대방이니까 원고적격은 논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문제가 있다? 갑이 불허가로 귀결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인용처분을 다툴 때 논의가 되는 거예요. 즉 질문을 정확히 읽어야 된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질문을 정확히 읽어줘야 돼요. 지금 경험자로서 타인에 대한 인용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협의 수익,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에 관한 거부 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는지,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정확히 써주세요. 관련 판례는 잘 썼네요. 기판력에 의해서 직접 취소되는 건 아니고, 기속력에 의해서 각 신청에 대한 우효를 쟁취할 의무가 있고, 그랬을 때, 타인에 대한 인용 처분이 직권 취소되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처분이 발령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가능하다. 키워드 싸움입니다. 판례 키워드는 놓치지 말고 다 쓰려고 노력하세요. 산의 경우. 이거를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걸 명백한 법적 장애로 본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류 같은 경우는 제출 명령을 통해서 이제 보완도 가능한 거니까 아예 거주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 그랬을 때 명백한 법적 장애로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명백한 법적 장애로 볼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 명백한 법률상 장애라는 것은 그 법적인 장애가 있어야 돼요. 아예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도.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뭐냐면 판례 키워드에 맞게 3포성을 해주면 어땠을까? 물론 판례 썼는데 또 쓰니까 좀 중언부언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교수 입장에서 판례 썼는지 보고. 사안포섭 할때 판례에 맞게 마치 판례처럼 사안포섭 하는지를 보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판례 키워드를 가지고 사안포섭 하는 건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포섭의 삼박자 뭐예요? 설문 내용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판례나 요건의 키워드 그 다음에 참조 조문까지 포섭의 삼박자를 지켜주세요. 포섭의 삼박자를 지키는데 여기서는 지금 참조 조문보다는 설문 내용과 설문 내용에 맞게 판례 키워드를 가지고 사안포섭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개발 전용 내 건축 허가 기속 재량 여부. 예외적 승인을 썼는데 먼저 예외적 승인인지 먼저 써야죠. 예외적 승인이라면 사회적 유효성과 공익 관련성을 이익 형량해야 되기 때문에 재량이다. 이런 논리 구조를 좀 보여줘야 돼요. 민원은 법정 거부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럴 경우 뭐 기속행위는 타당하지 않으나 이뭐 뭔가요? 뭔가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명확하게 좀 들어가 있지 않네요. 의리 주장에 대해서 기속행위라는 뭐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나 법정 뭐 재량 일탈은 결국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일단 지금 재량으로 판단됐어요. 그래서 기속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지만 재량이라면 법으로 정한 요건 외에 뭐라 할수 있는 거예요? 공익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저 공익적 요소 같은 경우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공익에 관한 고려 요소를 통해서 거부가 가능하다는 이 내용을 좀 정확히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속행위로 보더라도 기속재량으로 판단될 이익형량의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재량으로 봐야 된다는 뭐 그런 내용도 숙지를 해야 되겠지만 재량으로 판단했을 때 을의 주장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통해서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지금 그 기속행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정 거부 사유 외에 거부한 건 의무보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재량이기 때문에 법정 거부 사유에 구애되지 않고 공익적 판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명확히 써줘야 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쓸 때는 좀 명확하게 써야 돼요. 납득이 돼야 돼.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본인이 알고 있다고 그냥 쓱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잠만요. 우리 주인에 대해서 기속행위라는 타당하지 않으나 법정에 의해서는 민원을 이유로 법정 거부소에 관해서 재량 행위를 탈람이 있으므로 타당하다? 결론도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좀 결론도 좀 이상하네요. 만약에 재량 행위로 본다면 앞에서 지금 재량으로 판단했죠. 재량 행위로 본다면 법정 거부사유 구애되지 않고 재량 고려 요소를 통해서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죠. 지금 여기도 좀 결론이 좀 이상해요. 정확히 써줘야 되겠다. 자, 기속력 관련된 내용 잠깐만요. 기속력 관련된 내용 설문 2에서는 제처분 의무 위반되는지 이거는 이제 부수 논점 찾기인데 앞에서 써버렸네요. 그냥 뭐 상관없습니다. 자, 법령 개정. 법령 개정이 나오면 시적관계 위주로 가야 되겠죠. 시적관계 위주로 가줘야 됩니다. 시적관계로 가려면 위법 판단의 기준치가 부수 쟁점으로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법령 개정이 나오면 객관적 범위로 많이 쓰지 마세요. 왜냐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시적 범위에 관해서는 특히 거부 처분의 위법 판단의 기준치. 이것은 부수 쟁점으로 꼭 놓치면 안 돼요. 위법 판단의 기준치. 그래서 처분 시설로 가든지 아니면 판결 시 구별 시설은 소개만 해줘도 돼요. 어떤 학설을 취할지 정확히 정하세요. 지금 여기는 뭐예요? 객관적 시적 범위. 뭔가 좀 뜬금이 없네요, 이쪽은. 좀 명확하게 써주세요.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시적 범위에 관한 논의 쓰고 그 논의에 따라서 뭐 처분시설이 타당한지 아니면 구별시설, 웬만하면 처분시설로 가든지 아니면 구별시설로 가든지 좀 명확하게 써주세요. 실내골 고려함으로 인용, 이런, 뭐라고 쓴지를 모르겠네요. 좀 명확하게 써주세요. 명확히. 이렇게 읽었을 때확 와닿지 않으면 안 돼요. 적법 유효하다? 결론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겠네요. 적법 유효하다면 처분시설을 판례처럼 처분시설을 취한다면 시적한계 일탈, 시적한계 일탈. 따라서 기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적법 유효하다 뭐 이렇게 갈 수는 있겠어요. 적법하다, 뭐 유효인지 뭐 유효는 나중에 또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으니까 일단은 좀더 뭔가 좀 명확히 써줬으면 좋겠네요. 뭔가 뭘 쓰려고 하는지 확 와닿지가 않네요, 지금. 다음. 설문 2. 간접관계에 관한 일반론 쓰고 요건 중에서 제처분 의무 여부, 제처분 의무 여부, 이행 여부 뭐 이런 식으로 쓰든지. 자. 부측에서 제처분 의무가 인정됨으로 간접관계 신청. 이렇게 쓰지 말고 부칙이 있으면 지금 처분 시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기속력 위반이다. 기속력 위반이면 간접관계에 제처분 의무를 불행한 것과 동일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 내용을 써야 돼요. 지금 쟁점을 정확히 못 잡았어요, 지금. 배상금 추심에 관해서는 판례 내용만 정확히 있으면 되고. 자, 나머지 3. 기판력은 간단하게만 봐도 되겠습니다. 자, 소액이 인정되는지 판례는 명확하게 써줘야 돼요. 소액 일반론은 간단하게만 써주고, 조문까지 써줘도 뭐 상관없는데, 일단 소액 나왔을 때 기속력 많이 쓰지 말라고 얘기했었죠. 여기는 지금 기속력 시적 범위에 관한 꼭 써줘야 될 거부처분의 위법 판단의 기준치 이런 게 지금 빠졌네요, 지금. 문제가 왜 이렇게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읽어내지를 못하지? 잠깐만요. 이게 지금 답안이
아, 여기서부터 아까 두번 넘어갔네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개발전구의 건축학의 법적 승제, 예외적 승인인지 이렇게 답이 되는 거 먼저 써주면 좋다고 했죠. 포섭도 아주 잘했네요. 재량행위인지 조금 일반으로 좀 날리더라도 조금 줄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한 5점 배점으로 써야 되는데 조금 오버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사안포섭 할 때는 번호 쓰지 말라고 했어요. 쉼표를 찍어주세요. 쉼표. 즉 요건 쓸 때나 학설 쓸 때는 번호를 붙여도 돼요. 요건 학설 쓸 때. 사안포섭 할 때는 쓰지 말라고 했죠.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의 기능과 성질. 특히나 최근에 이 성질과 관련해서 판례가 나왔죠. 일반도 많이 쓰지 말고 판례는 구별한다. 이 부분 판례를 부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는 정확하게 양자를 구분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써주고 여기는 재처분 의무가 문제가 된다는 걸더 써줘야 돼요.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재처분 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꼭 써주세요. 그리고 지금 법령 개정이 나오면 시간적 범위와 관련해서 위법 판례의 기준시가 문제가 된다는 걸 써주고 객관적 범위는 법령 개정이 나올 때는 많이 쓰지 마세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 거부 처분의 위법 판례의 기준시에 대한 일반론이 좀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간접 강제는요. 조문에 있는 요건 써주면서 관련 판례 쓰는 게 핵심이죠. 재처분 의무 불이행하거나 또는 기속력에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걸 꼭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부칙에 의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면 법령 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처분을 했다면요. 이런 경우는 기속력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재처분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기속력에 위반한 이행이기 때문에 간접 강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 이걸 지금 제대로 쓰는 학생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추신 관련된 거, 목차를 질문 형태로 딴거 좋았어요. 뭔가 지금 부칙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버렸네요. 기판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판량은 뭐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되겠고. 자, 여기는 경험 관계 이제 쓰고, 협의 소개 일반론 쓰고, 관련 판례를 좀더 써야죠. 판례는 사안포섭에 녹여내더라도 판례 목차가 있어야 돼요. 일단 썼다는 걸좀 보여줘야 되니까. 건축가의 법적 성질, 재량행위인지 뭐 이런 거 쓸데없이 쓰지 말고 예외적 승인인지 조문포섭부터 하는 거야. 항상 예외적 승인인지 잡아 들어오면서 뭐 여기는 조문을 쓰긴 했는데 예외적 승인이라는 것도 써주세요, 일단. 그래서 재량이 된다는 논리 연결이니까. 다음. 기속력에 미치는 이제 지금 제가 좀 약간 지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속력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상당히 유명, 이게 되게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준비가 안돼 있다는 느낌이 드네. 객관적 범위를 물어볼 때 또는 시적 범위를 물어볼 때 전형적인 답안지에 써야 될 포맷이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 보이네, 지금 보니까. 의외로. 다들 알줄 알았더니 특히 성질 학설 다툼이 있는데 최근에 과거에 혼란스러웠던 판례가 명확하게 기속력과 기판례로 구분한 판례가 있으니까 그 판례를 써주기 위해서 이제 법적 성질을 써야 되는 거야. 이거 보강하세요. 범위 관련 일반론을 쓰는데 많이 쓰지 말고 범위 중에서 사안은 시적 한계가 문제가 됐는데 시적 한계로 위법 판례를 기준시니까 위법 거부 처분의 위법 판례를 기준시를 쓴다. 이렇게 타고 내려가 줘야 돼요. 그게 없네 지금 자꾸 자. 설문이 간접강제 관련해서는 지금 제대로 쓴 답안지가 거의 없어요. 먼저 간접강제의 요건과 관련해서 재처분 의무 불이행이 있죠. 근데 이 불이행과 관련해서 판례는 뭐라고 했다? 판례는 전혀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처분 의무를 이행했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기속력 위반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는데 사안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면 과연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행정청의 행위가 기속력 위반인지를 그래서 검토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 맥락이 있어야죠. 그래서 간접관계 요건 중에서 판례의 이 요건을 들으면서 기속력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부칙에 따른 행정청의 이러이러한 재처분, 재거부 처분의 기속력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34조 간접관계 요건을 분석하면서 관련된 판례를 쓰고 결론에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칙에 따라서 사안의 을행정청의 재처분 의무는 기속력 위반인 바 이렇게 타고 들어가든지
논리가 보이는 답안지가 고득점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판례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분석력을 보여주면서 질문에 따라서 이러이러함으로 이렇게 된다,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답안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예시 답안보다도 그렇게 더 좋은 답안지를 쓸줄 알아야 되겠어요. 설문 3은 기판력은 간단히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도식적으로만 쓰려고 하지 말고 질문의 취지에 맞는 데가 어딘지 정확히 보세요. 기속력 같은 경우는 객관적 범위가 문제가 되는지, 주관, 시적 범위가 문제가 되는지, 객관적 범위가 문제가 된다면 주문 플러스 이유, 계획의 구체적 위협 판단과 관련해서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고, 이때 기사동의란 써주고, 포섭 따라하면 되고, 시적 범위가 문제가 되는 개정법령 적용 등에 있어서는 위법 판례 기준치를 별도로 논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